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사주 보는 법이 되겠습니다. 저번 영상 이어서 십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런 영상을 자주 보시다 보면 충분히 본인의 팔자는 해석하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어려워 마시고 바로 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십신의 생애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하는 관계가 뭐냐면, 수생목을 예로 들어보면, 나무를 키우려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은데, 식신 상관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헷갈리신다면 계속 반복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의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으면, 저번 영상에서는 정재와 편재를 친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비견겁재가 많을 때 식신상관 있으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본인의 주변에 형제들이 많고 본인의 것을 뺏어가는 그런 경쟁자가 많은데, 식신상관은 이 비견겁재의 힘을 빼주기 때문에 경쟁자나 형제들이 가져갈 복을 약간 좀 빼내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로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이 비견겁재는 형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쟁자나 이런 형제와 경쟁자와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떤 것을 표현하거나 나타내는 개성, 그런 힘이 보다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본인의 사주에 비견겁재가 많아서 본인이 어떤 것을 뺏길 수도 있는 이런 위기 상황에 식신 상관이 있어 준다면, 그것의 힘을 조금 빼주는 기란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팔자에 비견겁재가 많으신 분들은 식신 상관운이 오거나 식신 상관이 본인의 팔자에 있으면 길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만약에 비견이 많은데 상관이 있다. 이 비견이 상관의 힘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상관은 상관견관이라고 본인의 관을 치거든요. 그래서 딱히 좋지 못한 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이번 영상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팔자에 식신 상관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본인의 사주에 식신 상관이 많으면 표현력을 잘하고 개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재와 편재는 현실감과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것을 표현하고 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식상을 활용해서 정편재를 쓰는 그런 팔자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사주에 식신 상관이 너무 강하면 또 관성을 친다고 좋지 않다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식신 상관이 강한데 운의 재성대운이 오거나 혹은 본인의 팔자 안에 또 재성이란 글자가 하나나 두개 들어있으면, 이 식신상관의 힘을 재성이 대신 받아주기 때문에 본인의 표현력으로 돈을 잘 버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재 편재가 있습니다. 정재와 편재는 현실감과 결과물을 의미하다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식신상관으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정편재로 돈을 벌면, 이 정편재를 작은 사업체를 보다 더 크게 만들어주는, 처음에는 구멍가기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편관이라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편재는 아무래도 재성, 돈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너무 돈돈거리면 약간 좀 구두쇠처럼 보일 수 있고 품격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관성이 재성의 힘을 조금 빼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다 더 품격도 있고 사람이 격식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이 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잘 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만약에 식신 상관이 없는데 정편재만 있다. 그러면 본인이 어떤 것을 만들 능력은 없는데 돈은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기를 잘하고 약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급하고 조금 어설픈 그런 경향이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는 식신 상관처럼 본인을 나타내는 기술도 있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성도 있는 것이 좋고, 추가로 이 돈을 벌면 그것을 조금 더 키우거나 오랫동안 지켜주는 준법 정신을 가진 관성까지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주에 재성 있는 분들은 관성이 있는 게 좋다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관성이 있어야 돈을 좀 아껴 쓰고 그런 식으로 알뜰살뜰하게 잘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인의 사주에 정관과 편관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싶다, 음식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비견겁재는 주변에 본인을 도와주는 친구들이고, 아니면 본인이 경쟁업체고, 또한 식신상관은 본인을 표현하거나 본인이 요리를 하는 그런 능력이고, 그 식상을 써서 돈을 버는 게 정재편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정재편재, 즉 돈을
돈을 모았다면 이 돈으로 보다 더 사업을 확장하거나 뭐 2호점을 내거나 3호점을 내거나 그런 힘이 바로 관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관성의 힘은 인성이 있으면 좋은데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음식점이 조직화되었을 때 정인 편이 있으면 법률 자문단이라든지 이 조직이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게 그것을 지켜주고 평가해주는 그런 요소가 바로 정인 편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업체가 아무리 잘 크고 기업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주는 인성이라는 요소가 없으면 그 사업체는 오래 간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아주 중요한 게 인성은 나를 생해주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사주에 이 관성의 힘이 강하면 인성 있어주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성의 힘이 강하면 그 관성은 본인의 목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힘을 빼주는 것이 바로 인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인과 편인은 본인의 사주에 정인 편인이 많으면 본인을 도와주는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문서운이나 학문운이 좋기 때문에 어딜 가더라도 약간 좀 편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인 편인이 많단 말은 어딜 가더라도 비빌 언덕이 있고 내가 쉴수 있는 주거지가 있다.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인 편인은 나를 도와주는 그런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십신을 활용해서 사주를 풀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만 가지고는 해석하기가 좀 힘들고, 이제부터 비견급제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식신상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사주팔자 보시면 각 궁이 있잖아요. 천간, 지지 이런 식으로 각 궁은 무엇을 의미하며, 또한 격국은 무엇인지, 기세는 무엇인지, 조훈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영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인의 사주는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많은 영상을 제작할 테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